잡상인과 무분별한 전도는 캠퍼스를 더럽힙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한 4개 정도가 캠퍼스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. 학기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? 내가 전화할 사람들인데 어디로 가는 거지? 그 노래 있죠? G.O.D의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길이라는 문제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길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가는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거 하고 다니냐 왜 이런 거 학생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냐라는 그런 질문들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자기가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수업까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이 기독교가 최고고 왜 이것들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당연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주고 싶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하고 좋은 걸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다 전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편협하게 들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편협한 게 아니라 하나의 길만을 그냥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계속 그 친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형리를 읽고 영접기도문을 같이 했는데 여전히 머리로만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사형리를 전하다가 울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안에 올라오는 기쁨 같은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진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런 것들을 대화를 이끌어낼 때 아 정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희과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 내가 너 삶에 들어가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다 좀 열어줘라 마음을 열어줘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어딨냐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술 안 먹는다고 하면 억지로 막 먹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보면 뭐라 그 친구가 저를 보면 미쳤다고 야 네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다 이렇게 진짜 저 사람한테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걸 알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복음이잖아 복음 차영이야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복음에 따라 복음을 따라서 밟지 말고 이렇게 걷는 거지 이렇게 자 여러분 전도 오기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? 바로 봄입니다. Today is spring. We can share the gospel to everyone. Yeah.